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대추도 이제 싹도 나오고 해서 천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어떤 약을 위주로 또 어떤 병해충 위주로 방제를 해야 되는지 일신동약사에 방문해서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이제 동계가 지나고 예, 예. 이제 대추 천약이 이제 살포되는 시기인데요. 예, 예. 요즘에 이제 어떤 병해충 위주로 방제하면 좋은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소독으로는 예전에는 이 황을 뭐 제조를 해서 많이 썼는데 이 벼우수가 상하거나 이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런 골드사기라든지 모조사기라든지 정제된 황을 많이 씁니다. 아, 네네. 요걸 쓰게 되면은 1차적으로 뇌병충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꽃눈 형성이라든지 새순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골드사기나 모조사기를 1차 소독약으로 선택을 해서, 네네. 요는 돌격대라든지 요런 종합살충제를 같이 혼용해서 쓰시면은 1차 소독에는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돌격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시 되는 그 대추의 선염벌레라든지 각종 노린재, 예, 그리고 뭐 나방류, 이 모든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 병에 보통 물 500리터 20단말용인데 한 20단말 500리터에 한 병 반 정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미노산을 좀 쳐주는 이유는 뭐 일조량이 좀 부족하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 기온이 높고 낮음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새순 빠지는 데도 좀 문제가 발생할 거고 작물이 성장이 조금 무뎌지니까 아미노산을 이렇게 섞어서 쳐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써도 괜찮다는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아. 세 가지 섞어. 이 세 가지, 이놈은 아미노산지라든지, 골드사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정량 쓰시고, 예, 예. 사충제만 조금 더 강하게 이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동하고 이제 벌레 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충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하는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황을 쓰게 되면은 자재나 이런 데 이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약재는 그런 피해를 많이 경감시켜 주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정제황들은 하우스에 비닐을 많이 삭히거나 뭐 이렇게 문제 발생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예. 자,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제 약을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는데요. 언제쯤 치면 되겠습니까? 하우스는 노지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 순이 나오면 바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제품 자체가 순이 나와도 쳤다고 뭐 약해가 난다든지 그런 염려는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보통 조건에 따라 약재 사포를 이슬이 마른 후나 늦게 하시는 건 좋은데 뭐 하우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살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제 지금 시기가 뭐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하우스는 바로 하면 좋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싹이 나오면 바람 좋다는 말이죠. 노지는 하우스보다 늦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소독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무래도 뭐 새순을 건강하게 하고 꽃눈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1차에 이런 정제된 황 제품을 좀 써주면은 아마 많이 조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첨예약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졌으면 뭐 작물 재배하는 데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 4월달이나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밀양요소 비료를 조금 땅에 뿌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밀양요소는 3대 차량요소가 있는데 칼슘, 고토, 유황이 들어있는 3대 차량 요소랑 그리고 나머지 6대 밀항 요소가 구리, 철, 몰리브덴, 망간, 아연, 코발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밀항 요소비로 뭐 요즘 뭐 농약방에 가도 농약세 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이 보통 한 300평에서 600평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대추가 농사가 일반 뭐 과일보다 복숭아나 자두화보다는 많이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잎에 이런 밀양요소가 들어가면 잎이 또 건강해질 뿐더러 겨화기라든지 결실 때 보면은 이 밀양요소를 뿌려놨는 거하고 안 뿌리는 거하고 이 꽃눈 형성이라든지 겨화가 촉진이 되는 거라든지 모든 게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내 농사를 위해서는 밀양요소 비료를 꼭 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1차 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1차
소독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밑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밀양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꼭 뿌려주는 게 확실한 차이를 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이때가 대출 농사에 농민들한테 이런 밀양요소를 주면서 네네. 이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니까 크게 돈 안 들이고 배가 될 수 있는 이런 밀양요소 비료를 반드시 땅에 뿌려주기를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도 많은 농민들이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방제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제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이제 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노린재가 제일 많이 가해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잎이 가장 여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강하게 치고 뭐 약하게 치고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적정 시기에 약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노린재 피해는 이제 새싹이 나오는데 구멍이 나고 안 나고가 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꼭 철저히 방지하셔서 원래도 대박 농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